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행 둘째 날입니다. 조금 도시에서 떨어진 곳으로 왔는데요. 그 731 부대 범죄 증거 전시관 그게 있어가지고 왔는데요. 이게 그 옛날 731 부대가 있었던 자리에 그 증거들을 모아가지고 전시를 하나 봐요.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. 이곳이 이제 전시관의 입구인 것 같습니다. 건물이 칙칙한 게 어두운 분위기로 시작을 하네요. 인체 실험에 가는 곳. 이건 박테리아, 콜레라. 저기 이렇게 공중에 튀어서 살포하는 것 같아요. 가스탄 같은 곳. 저기 보이는 맞은편에 보이는 기둥 세 개가 보이는 건물이 그 범죄 현장을 전시해 놓은 거고요. 지금 실제로 이쪽으로는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. 여기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. 731 부대가 있었던 곳을 지금 파괴하고 갔는데 일본군이 그 흔적을 지금 그대로 이렇게 남겨 놓은 거죠. 부대의 흔적을 이렇게 다 남겨놓은 거죠. 이제 구경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. 여기 맥주 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문을 닫았네요. 오늘은 문을 닫는 날인가? 야, 여기 엄청 화려하네요. 하얼빈 맥주 박물관 허탕치고 지금 여기 다른 데 왔어요. 확실히 젊은이들이 많네요. 네, 여기는 카이더 광장이라고 학부로에 있는 곳인데 여기 근처에 대학이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. 대학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. 가게 이름이 맛있다예요. 그 발음 나는 거 그대로. 근데 니엔가오는 떡인데? 그 떡을 무슨 요리를 만들지? 떡으로? 떡으로 요리를 만든대요. 아, 이런 거구나. 한번 먹어볼까? 이거 새로운 건데 한번 먹어봐야겠네. 떡볶이에다가 뭐 전골 같이 만들어가지고 요리를 파는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나오는군요. 지금 먹고 있는데 맛있어요. 면을 신라면하고 당면이 있었는데 당면을 넣었거든요. 신라면 넣었으면 라볶이 맛이 났을 것 같아요. 다 먹었습니다. 맛있네요. 하얼빈 이공대학에 한번 와봤습니다. 대학이라서 그런지 운치가 있어요. 대학을 구경 중인데 정말 낯선 환경을 장면을 보게 되네요.
저 사람들이 지금 대학생들이 제식훈련을 하고 있어요. 대학생, 중국의 대학생들은 제식훈련을 해야 되나 봐요. 덥지 않아서 다행이네요. 더우면 땀을 뻘뻘 흘릴 텐데, 저 친구들. 이게 연휴라서 학생들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저렇게 잔뜩 모여가지고, 군사훈련을 받을 줄은 몰랐네요. 여학생들도 군대 훈련을 받네요. 이번에는 흥룡강성 박물관에 와봤습니다. 이것도 예약을 하고 와야 돼요. 근데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네요. 야, 진짜 대단하다. 통구가 이렇게 있는 거야, 통구. 헤이롱장성에서 나는 식물들인가봐요. 동물들, 동물과 식물들. 나비가 이렇게 많아? 나비를 잔뜩 전시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바로크 거리라고 하는 곳에 와봤습니다. 저기 예쁘네. 야, 여기 엄청 넓다. 뭐 공연 같은 것도 하는 것 같아요. 와, 저기 관음장이 아주 그냥 떡하니 크게 있네요. 여기가 이제 가장 유명한 문이 아닐까 싶은데, 종화 바로크.
사람 엄청 많아요. 공연한다.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네요. 먹을 만한 걸 찾긴 찾아야 하는데 못 찾겠네요. 여기는 호거 집인 것 같고, 여긴 다 호거인데? 다 호거예요. 오, 야, 사람 많다, 야. 여기가 유명하구나. 아,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. 아, 이게 너무 많아. 사람이 너무 많은데. 여기 사람들이 지금 다 주문하고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, 지금. 저는 맛있을 것 같긴 한데 과감하게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. 여기서 먹어보기로 했어요. 첫 번째 메뉴, 두부 완자. 두부 완자가 나왔습니다. 이게 호바로가 나왔는데 다 못 먹을 것 같아요. 남겨야 될 것 같아요. 절대 다 못 먹습니다. 호바로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음식이죠. 안은 좀 돈가스 같은 맛이고 양념은 탕수육 양념이고요. 잘 알려진 맛이에요. 그리고 이 완자는 되게 맛있어요. 그런데 좀 느끼하거든요. 그럴 때는 이 두부를 같이 먹으면 괜찮습니다. 되게 맛있어요. 등을 키니까 예뻐졌어요. 크바스 한 번 더 마셔봐야겠네요. 먹을만해요, 그냥. 여전히 맛은 적응은 안 되는데 이게 그 발효 음식이잖아요. 소화에 도움은 될 것 같아요. 이게 뭐 하는 거야? 왜 저거를 오리고 있지? 아, 저게 뭐 이렇게 뭐 그림자 형태로 오리는 건가 봐. 저거 그림자 잘라주는데 12안을 받았는데 저 뒤에 하얀색 판을 15위안을 받겠대요. 그래서 지금 손님들이 당황을 하고 있어요. 황당해하고 있죠. 처음에는 저거 판은 무료인 것처럼 얘기했다가 사기당하는 느낌이에요. 네, 오늘도 둘째 날 하루 기념관도 가고 박물관도 가고 여기 번화한 거리도 와보고요. 중국 음식도 체험해보고 이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. 네, 즐거운 여행이었고요. 하얼빈 오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